에이, 왜 여기 다 모여 계신가요? 피자 먹으러 왔죠. 오우. 지금 여기 국수 먹는 거 아니야? 먹는 소리가. 얼마 전에 SRS 되게 성황리에 맞추셨잖아요. 진짜 아직까지 저는 그 여운이 안 가시고 있고. 아, 좀 엄청 좋았죠. 각 지역에 프리스타일 잘하는 래퍼들 다 보고. 발표하겠습니다. Street Rap Shit 2016 Looks Perfect! 콘서트가 항상 매진되는 걸로 또. 아, 너무 감사드리고. 근데 암표상들, 풀비충들이 프리미엄을 붙여서 리셀을 하고. 진짜 사정에서 굉장히 욕을 많이 하거든요. 욕을 많이 하는 사람이 성욕이 높다는 속설이 있다던데. 머리의 색깔과 성욕과 좀 관계가 있나요? 많이 나와나는데. 핑크색을 좋아하시나군요. 네, 핑크색. 핑크색 되게 좋아하고. 그냥 낫던지 아무 말 되던지야. 아무 말 해도 아이콘 TV에서 재밌게 편집해 주시는 분이 제가 보니까. 그리고 되게 힙스럽게. 핑크색 되게 좋아하고. ADB의 시작은 랩을 진짜로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 위주로 자연스럽게 뭐 특정 모임이 됐고. 되게 가족의 대입을 할 수 있는 사이긴 하죠. 저희는 강화 만사성을 바라는 것 같아요. 그냥 저희 집단의 화목함? 여기 아빠 같은 느낌, 누구 형이 더 엄마 같은 느낌이고. 그래서 보통 이제 자식들은 엄마를 더 좋아하지 말아요. 저희가 지금 이제 전국 투어를 앞두고 있는데, 대구부터 해서 광주, 서울, 또 그리고 일본의 도쿄까지 저희가 아주 협력을 할 예정이고요. 일본에 가서 이제 저희 멤버들을 몰랐던 사람들도 이제 저희의 이름을 부를 수 있게, 키미노 나마요 라고 할 수 있게 키미노 나마요 이렇게 할 수 있게 저희가 네, 할 예정이고요. 그러니까 저희 ADB 움직임에도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 행복한 연애도 정말 행복한 연애